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반건조 팽갈치로 양념구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갈치를 배 갈라서 말린 겁니다. 풀치보다는 굵고 중간갈치보다 작은 사이즈지만 맛은 최고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 반건조 갈치로 시청자 여러분들 입맛 타시게 해보겠습니다. 반건조 갈치가 잘 말려졌죠. 오늘 4마리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꼬리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대가리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접시에 넣고요. 정 중앙에 또 잘라줍니다. 미림을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따라갖고요. 솔에다가 묻힌 다음에 밑간을 해줍니다. 이렇게 밑간을 살짝만 해줍니다. 앞뒤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비린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림으로만 해야지 소금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생선이 좀 두껍다 싶으면은 밑간을 소금으로 같이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갈치는 얇아갖고 미림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림을 다 발랐으면은 스며들게 잠시 두고요. 쪽파 5가닥 사용합니다. 쪽파는 잘잘하게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이제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요. 또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잘잘하게 다져주면 됩니다. 홍고추 반개인데요. 아까 침에 잘잘하게 다져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색깔 내려고 하는 거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다진 마늘 반 스푼, 고춧가루 깎아서 한 스푼요. 고춧가루는 많이 넣는 거 아닙니다. 원당 반 스푼, 이 원당이 들어가야 맛이 나거든요. 원당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설탕 넣으셔도 됩니다. 진간장 3스푼. 오늘 양념장 포인트는요, 이 식초입니다. 식초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식초가 들어가야지요. 입맛 확 사로잡거든요. 그리고 비린맛도 잡아줍니다. 물 한 스푼. 물 안 들어가면 뻑뻑하거든요. 참기름 한 스푼. 그 다음에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면은 갈치 양념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갈치 구워갖고요, 이 양념장 살짝 발라갖고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딱 보기만 봐도 양념장 맛있게 보이죠? 자, 잠시 두고요. 트레이에 튀김가루 2스푼을 이렇게 쏟은 다음에요 펼쳐줍니다. 반건조 갈치를 이 튀김가루에 묻혀갖고 하면은 갈치가 안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쫙쫙 펼친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앞뒤로 살짝만 묻힙니다. 살짝 발란 다음에 탁탁 틀어줍니다. 여기에 튀김가루가 너무 많이 묻혀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차곡차곡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묻혔으면은 얼른 구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생강을 다져서 식용유 넣어서 1시간 지난 겁니다. 이 생강에다가 식용유 넣어갖고 하면은요 비린내를 많이 잡아주거든요. 식용유를 한 숟가락 해갖고 이제 적당히 두릅니다. 가스불 켜줍니다. 어느 정도 팬이 가열되면요 불을 약불로 줄입니다. 갈치는 얇아서 금방 타거든요. 갈치를 구워볼 건데요. 이 갈치는 뼈가 있는 쪽을 위를 향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살이 까매져 보거든요. 그래서 뼈가 위를 보게끔 해야 됩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는 또 살 쪽을 아래를 향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아, 내일 모레 추석인데 꽃순내가 그냥
진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딱 제껴놓고요. 또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아, 딱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그리고 기름이 적으면은요, 살짝 이렇게 둘러주면은 또 되거든요. 이 기름은 생강기름이라서 완전 풍미가 확 올라와 봅니다. 아따, 확실히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 방건조 갈치로 식탁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가족들이 그냥 맛있다고 그냥 엄지척 두 번 해줄 겁니다. 이렇게 구워서 양념만 이렇게 이제 살짝 발라주면 됩니다. 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입에 쫙쫙 붙어볼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드디어 갈치 양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추석에는 뭐니 뭐니 해도 생선 한두 가지는 밥상에 올라와야지 명절 분위기 타죠.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이번 추석에 장만해서 이 방법대로 드셔보십시오. 가족 모두 맛있다고 난리 나볼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서 셰프였습니다.